안녕하세요, 나라예요. 오늘도 오늘의 퀴즈쇼를 시작합니다. 저번에는 마카롱과 저희 멜로디의 팬클럽에 대해 다뤘는데요. 마카롱의 팬클럽 티타임! 거기다 마카롱만의 특별한 굿즈는 바로 도자기 컬렉션! 그 어떤 아이돌도 따라할 수 없는 오로지 공주들로 이루어진 마카롱만이 가능할 것 같은 굿즈죠? 그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 멜로디 팬클럽도 응원봉을 만들었었는데요. 루에리가 아이디어 내줘서 풍선으로 응원봉을 귀엽게 만들었었어요. 무대에서 공연할 때 그 응원봉이 너무 잘 보여서 정말 고마웠죠. 이어서 오늘의 퀴즈는 진을 위주로 가보겠습니다. 드디어 이번 편에 진이 프라이데이를 나오게 된 이유가 나왔는데요. 자, 그럼 예상하셨겠지만 그 이유가 바로 첫 번째 퀴즈입니다. 진이 멜로디의 프로듀서로서 안팎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줬어요. 음악방송 PD님 책상도 청소해주고 CF 감독님께 잘 보이기 위해 이런 것도 해줬었죠? 무엇이었을까요? 막판에 진은 현우 오빠에게 프로듀서 자리를 양보하잖아요? 하지만 현우 오빠가 멜로디의 새 프로듀서가 된 건 다 이것 때문이었죠? 속아버린 진, 아프면서까지 멜로디를 위해 뛰어줘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막상 방송으로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. 오늘의 퀴즈도 다 나갔네요. 정답은 다음 주 오늘의 퀴즈에서 확인하시고요. 미리 알고 싶다면 진의 성장일기 프로듀서는 힘들어를 다시 봐주세요.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 여러분,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! 오케이! 땡큐!